네, 쇼미더고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이 오피스텔이 각광받던 상품이었는데요. 최근에 좀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주춤하고 뭐 많은 분들이 이 오피스텔 투자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조건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건 아니고 각각 사연마다 또는 그 사업마다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하신 분들도 이 그 오피스텔을 어떻게 뭐 보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용기 소장님하고 이 오피스텔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용기 소장입니다. 네, 오늘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 우선 사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TX 호재가 있는 연신내역 오피스텔을 투자로 2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향후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 GTX가 개통 후에도 보유를 해도 될까? 라는 그런 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연신내역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 어떻게 뭐 좀 향후에 그 전망이라든지 보유를 해야 될지라는 질문 하신 것 같은데 GTX 호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그 방법일까요? 우선 지금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을 2년 전에 매입을 하셨다고 네. 했습니다. 네. 2년 전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하고 네. 주택 규제가 많이 심화되면서 이제 대체 투자처로 오피스텔들을 많이 이제 선호했던 네, 시절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격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오피스텔은 사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과 이제 상업용 오피스텔로 그냥 크게 나눌 수가 있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주택 수에서 네. 제외하고 뭔가 이제 투자는 하고 싶고 부동산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를 안 받는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되는 투자처로 오피스텔들을 이제 상업용으로 많이 취득을 하셨던 네.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2년 전에 GTX A노선 이제 GTX 호재가 발표하고 그 시점에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GTX A노선이 이제 올해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파주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네. 부분 개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네. 동탄까지 이어지죠. 네. 이제 삼성 강남을 이제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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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12분 정도에 이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지금 이 연신내역 주변에 이제 공급됐던 오피스텔들이 연식이 좀 오래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앙난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바닥 난방이 들어오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이제 라지에터기라던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네. 이제 많이들 이제 공급을 했었던 네. 시기의 오피스텔들 같은데 지금 정확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셨는지 아니면 상업용 오피스텔을 구매를 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좀 상담 내용이 좀 달라질 네. 수가 있겠지만 네. 객관적으로 그냥 2년 전에 매입했고 네. GTX 노선이 이제 개통 예정인데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네.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은 지금 그 연신내역 쪽에 최근에 이제 23년도 5월 달쯤에 이제 분양을 했던 네. 빌리브 에이센트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가 네. 이제 좀 주거용 오피스텔로 좀 큰 면적으로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 분양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9억 4천에서 12억 6천으로 좀 고분양가에 이제 분양이 좀 완판이 된 네. 사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GTX 호재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GTX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당연히 교통이 좋아지고 지하철 노선이 지금도 여기가 3호선하고 6호선 네. 더블 역세권인데 맞아요. 여기에 GTX까지 들어오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네. 이제 서울시 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 트리플 이상 되는 지역들 뭐 공덕역 네. 그리고 왕십리역 네. 특히 이제 청량리역도 가서 보시면 그렇죠. 완전히 네. 뭐 천지개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이제 연신내역도 이런 교통이 좋아지면 당연히 상권이 발달하게 되어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높은 임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보유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보유를 하면 좋은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GTX 호재가 있고 연신내역 같은 경우 뭐 지금 연신내역을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또 질문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유하면서 또 새로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뭐 신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앞으로도 그런 고분양가 이슈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연신내역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연신내역 들어가도 괜찮냐라고 말씀하시면 네. 시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동산의 이제 바닥이 언제냐 다들 네. 궁금해하시고 거고 네. 다들 이제 고점을 맞추기도 힘들는데 또 바닥 잡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뭐 부동산은 뭐 무릎에서 사서 네. 뭐 어깨에서 팔아라 네. 네. 목에서 팔아라 뭐 이런 네. 말을 많이 하듯이 이 부동산 이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네. 참 힘든데 지금 사실 이제 부동산 이제 금리 영향이라던가 네. 이 정책적인 영향들 때문에 뭐 지금 굉장히 좀 바닥으로 지금 거래량이 없으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네. 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던가 오피스텔들은 네. 주택 수에서 지금 산정 제외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직 법 통과는 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네.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네. 굉장히 뭐 대한민국에서는 좀 많은 분야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도 좀 시장에 많이 규제 완화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네. 오피스텔 쪽에 좀 약간 어느 정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꼭 연신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연신내뿐만 그렇죠. 아니라 네. 그 오피스텔이 어느 지역의 컨셉에 어떻게 나오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이 임대료라든가 이 전세가 전세를 모두 뭐 투자를 한다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네.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뭐 오피스텔을 잘 찾아보시면 네. 굉장히 좀 굉장히 좋은 투자 적기를 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피스텔도 좀 유익 있게 주의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연자가 주신 내용들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이 그 오피스텔 그 연신역에 있는 오피스텔 뭐 2년 전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면 2년 전 그 시세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매입하지 않았나 뭐 그런 판단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개통하고 나면 그 뭐 구간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획기적인 그 시간 단축을 통해서 조금 자체 그 부동산 그리고 이 오피스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아주 이 GTX가 품고 있는 이 가치 때문에 분양 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그런 오피스텔들도 분양들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부분들 그 잘 참고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주셨고요. 오피스텔 상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컨디션이라든지 또 거기에 걸맞는 그 컨셉, 임대료, 수익 또 차익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면은 그래도 예전에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 좋은 그 투자 상품이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전반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TX 오피스텔 관련된 얘기 주셨는데 혹시라도 오피스텔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연신내 주변에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걸맞는 오피스텔 상품을 좀 그 마련을 해보고 싶다. 또 오피스텔이 때로는 신혼부부들도 거주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그 첫 집 장만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가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문영희 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좋은 그 집들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요. 많은 연락들 주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시고 좀 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사연들 주시면은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쇼미더고민 GTX 연신내 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